자, 이것도 가져가. 서비스야, 서비스. 오, 고마워요. 얼마 못 볼 텐데 이렇게 매번 서비스 챙겨주시고. 아니요, 내가 이 나이 먹고 더 벌면 뭐요. 동네 주민들이 내 야채들을 이렇게 좋아해 주는데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오, so thank you. 고마워요. 그래요. 어허. 네. My son. 네? 어? 댕댕아, 엄마가 오랜만에 쿠킹 요리란 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첨벌음 좀 해주겠니? 아이, 엄마 요리는 좀 자제해줄 수 없을까요? 왜? 엄마는 요리하는 게 요즘 정말 so fun인데. 왜? 엄마 요리가 맛없어? 네, 솔직히 맛 더럽게 없어요. 엄마 요리는 너무 실험적 요리라고요. 전에는 된장찌개 해주신다면서 된장찌개에 생크림을 넣으시고, 그리고 김치찌개를 해주신다면서 김치찌개에는 딸기를 넣어주셨잖아요. 어허허, 엄마는 써 야미던데. 어쨌든 마미 요리 좀 하게. 오늘은 오이 좀 사오거라. 자, 여기 머니 머니. 또 그 할머니한테 사오면 되죠. 그래, 빨리 다녀오렴. Hurry up, 할머니 가시겠다. 네. Hurry up, my son, hurry up. 도대체 또 어떤 끔찍한 요리를 해주시려고 그러는 걸까? 몰라. No, let's go. Oh, let's go. 랄라랄라라. 응? 이야. 랄라랄라라라. 아, 할머니 계신다. 할머니, 여기 감자 3개만 주세요. 그려, 2,000원만 줘.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할머니, 여기서 장사하신 지 오래됐죠? 이 자리에서만 30년 했지. 아유,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채소들은 항상 신선하고 좋아요. 내가 직접 키우는 유기농 채소니까. 어쩐지.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어, 아, 리아 친구 댕댕이 아니니? 너도 채소 사러 왔어? 네, 엄마 심부러 왔어요. 댕댕이는 우리 리아랑은 다르게 참 착하네. 아, 할머니, 여기 오이 3개 주세요. 그려, 오이 3개. 감자 하나는 이 할머니가 서비스로 줄게.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아, 할머니, 여기서 파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불법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만 30년 장사했어. 이제 와서 장사하지 말라니. 할머님,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요. 이렇게 여기서 장사하시면 불법이에요. 벌써 몇 개월째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돼. 내가 어렵게 키운 내 농작물이야. 이것들은, 이건 안 돼.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정말 나오세요.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아이고, 이것들아. 하루에 벌어봤자 얼마나 본다고. 가져가지 마라, 이것들아. 나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뭐 먹고 살라고. 아이,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장사를 하시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아유, 이거다. 아유. 아이, 그거 내려놔, 이놈들아. 아이고. 안 돼. 내가 어떻게 키운 건데 이걸 가져간다고 그래.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요. 저희도 힘들어요. 아이고, 이 녀석들이 사람 뺀다. 이거 빨리 다 철수하자고. 아, 가져가자고. 이 녀석들! 할머니에게 이게 무슨 짓이야!
그만, 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다고요. 그래, 할머니가 불법 노점 하시는 건 잘못이지. 그렇다고 힘없는 할머니를 때려? 너네들이 조폭이야? 아유,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유, 고마워이. 당장 할머니한테 사과해. 죄송해요. 몇 개월 전부터 이야기 드렸는데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으셔서 욱하는 마음에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래, 이제부터 나도 여기서 장사 하나 할게. 그래도 내 아까운 재산은 돌려주겠어? 네, 여기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은디. 이제 뭘 먹고 살아가야 하나? 할머니, 아니면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야채 가게를 차리면 되죠. 할머니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 됐어. 몇 개월 동안 미안하게 됐어, 종각들. 엄마, 오이 사왔습니다. 그래, 오늘은 민트초코 오이무침이란다. 민트초코 오이무침을 어떻게 먹어요? 와, 마미는 맛있을 것 같은데? 엄마, 그나저나 저희 집 앞에 채소 파시는 할머니 아시죠? 응. 이제 장사 안 하실 것 같아요. What? What? 도대체 why? 노점상 단속에 걸리신 것 같던데요? 그런데 왜 단속하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싸게 채소를 팔려고 하신 것 뿐인데 옛날에는 괜찮았잖아요. 오 마이 갓, 그건 말이란다.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면 허가받지 않은 식품을 팔 수도 있어서 위생적으로도 안 좋을 수 있고 나라에 세금을 안 내고 장사를 할 수 있어서 불법이라는 거지. 그렇구나. 하지만 그 할머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게, 그 할머니도 그 자리에서 오랫도록 장사하셨을 텐데. 그래 맞아, 굿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엄마, 이게 뭐예요? 어? 예스, 할머니께 드리는 프레젠트란다. 할머니, 여기 제 건물이니까 이제 마음껏 여기서 프리덤 야채 장사하세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큰일 났어. 너희들은... 할머니, 그땐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잘못한 걸. 여기서 장사하신다는 소식 듣고 왔어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시겠어요? 아, 네, 다 주세요. 그려, 이 녀석들아. 고맙다. 이제는 이 할미도 불법 아니니 야채 많이 사러 와. 알겠지, 총각들? 네, 물론이죠. 이제 항상 여기서 야채 사러 올게요. 아, 여기 야채가 참 신선한 것 같아. 그니까 말이야. 그래, 고마워요. 그리고 나도 미안해.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